러시아 모스크바에 있는 한 유명 호텔 인근에 택시 100여 대가 동시에 몰리면서 일대 도심 교통이 마비됐습니다. 모두 같은 회사 택시들이었는데 어떻게 된 일인지 변지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수십 대의 택시들이 뒤엉켜 길게 늘어서 있습니다. 경찰차가 출동해 교통정리에 나서보지만 역부족입니다. 택시들로 도심 한복판이 꽉 막혔습니다. 모두 러시아의 우버로 불리는 얀덱스 회사의 택시들인데 소련의 독재자 스탈린이 1950년대에 지은 호텔 우크라이나로 100여 대가 동시에 호출된 겁니다. 모스크바 도심 일대는 2시간 동안 정체가 계속됐습니다. 국제 해커 조직인 어나니머스는 자신들의 소행이라며 모스크바는 스트레스가 가득한 하루를 보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앞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자 어나니머스는 러시아와 사이버 전쟁을 벌이겠다고 선포했습니다. 얀덱스 택시는 택시 운전사들이 거짓 호출로 40여 분을 허비했다면서 해킹으로 인한 피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알고리즘을 개발하고 있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TV조선 변재영입니다.